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그 막막한 서울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냐. 오로지 어디로 가는지 뒤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한 개 안 나오지? 기다린다. 어디요? 여기. 여기요? 어, 4번으로 와봤네. 어? 아까 1번으로 갔잖아요. 1번 홀로 내려갔잖아요. 다시 올라갔구만요. 4번으로 왔구만요. 어. 매표소 쪽 CCTV를 보다가 나타나는 피의자를 발견하고. 아, 이거 여기 있구만요. 저기요. 안녕하세요. 어? 5번 게이트에서 바로 타요. 48분 차. 48분 10시 48분 차. 이거다, 이거. 후불 카드네. 3번씩 3번. 어, 여기 탄다, 탄다, 탄다. 있잖아요. 네. 아, 들었구만. 비닐봉이 들었구만. 네, 카드를 대는 곳. 개찰구에서 그 CCTV를 분석을 잘했죠. 최 단위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그리고 정착지가 고속버스 터미널이다. 그걸 안 거죠. 터미널에 내렸다는 걸 알게 됐고 어느 출구로 나가는지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형 왔네. 오, 이 새끼 쫄러 갔구나. 왜 또 쫄러 가오네? 돌겠네. 저쪽으로 가면 얘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아~ 여기서 나와가지고 네, 이쪽 큰 길로 해가지고 주유소 저기 있잖아, 저기. 주유소 앞에 가는 거 보이네요. 쭉 내려가는 것 같아요. 네, 쭉 내려가. 혹시 앞에 쪽은 그런가요? 앞에 쪽은 거기는 카메라가 없었거든요. 네. 아, 요걸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다. 앞에가 이제 지하철 지나서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안 지나갔어요. 아직 안 지나갔어요? 피의자는 매표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외곽을 돌다가 사라졌거든요. 분명히 터미널에 온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생각에 계속 그 매표소 쪽 CCTV를 보다가 네? 어, 어 맞다, 맞지? 맞다. 스피닝 돌아서 다시 왔어. 네. 이유가 있네, 다. 얘라 일로 다시 왔다 와라 이제. 그걸 다시 왔다고요? 들어왔어요? 터미널로? 네, 전화 왔어요 지금. 어. 이렇게 뒤로 삥 돌아가지고. 아니 또라이 아니야 이거? 오늘 크게 돌아가지고 매표소로 들어왔다는데. 아니 이런 개씨 진짜. 뭐라고 크게 들을 내가 들을 그 정도. 아니 애가 좀 덜 떨어진다 하더만. CCTV에서 안 보이면 좌절했다가 또 다른 데서 CCTV에 나오면 또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들 때가 있었는데 네, 만 원 내고 2천 몇백 원 받으니까 멀리 안 간 것 같은데요. 7천 얼마 버스에 나왔는데 거의 나왔다. 탔으니 내리지는 않겠지? 그 친구가 한 번에 어디 들어가지 않고 항상 보면 이제 주변을 몇 바퀴씩 돌고 그렇게 들어가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거죠. 따돌리려고 추적을.